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번 네. 어떤 거냐면 그 몇몇 사람들이 네.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네. 거냐면 그 점집에 가서 네. 네. 예를 들어 손을 빌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그거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듯이 우리가 뭐든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어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다 공부를 많이 하듯이 네. 이것도 내가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대가도 있는 건데 노력 없이 그냥 내가 뭐 200이고 뭐 500이고 갖다 줘서 굿 좀 해주세요. 뭐 아니면 치성을 해주세요. 이러면은 오늘 하고 내일은 당장 그때부터 뭐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도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야지 약 효과를 보듯이 자기가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다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내 노력과 내 그 저기가 있어야지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만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제 얘기를 충분히 하죠. 이만큼 이렇게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신과 조상과 본인의 노력과 이렇게 합의가 들어야지 3인의 일치가 돼야지만 덕도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예. 그런 분들 많죠. 내가 노력한 만큼 정성을 들이고 내가 매달린 만큼 재수는 주거든요. 네. 그리고 최소한에 3년이고 5년이고 매달려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점을 볼 줄 알고 무당이면 그냥 재미삼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욕심과 그것만 자기의 그 이득만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심으로다가 이거에 대한 거를 파고들어서 이 무쟁이들도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해서 서로가 교감이 되고 모든 게 교류가 돼야지만 그때 100%라는 게 이루어지면 그때는 소원을 우리가 주라고 하지 않아도 소원을 열어주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평민들은 그게 있어요.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이 무속인 집을 찾아갈 이유가 있거든. 네. 보면은 이렇게 오면은 무조건 무당들이 점을 다 잘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또 사대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 집의 조상에서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얼마만큼의 돌을 많이 닦았냐에 따라서 그 이 분이 이 저기 뭐야 그 사주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좀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오실 때는 이 분들 신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조상이고 그래서 그 집 조상이 이제 오면은 우리 자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답해서 왔으니까 요런 거를 풀어줘라. 그러면 관제가 있으면 관제를 잘 풀어주던가 사업이면 사업을 잘 풀어주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돈이면 돈 문제를 잘 풀어주라고 이렇게 조상님들이 매달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자들은 그분하고의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을 잘 받들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조상, 결론은 조상이 많이 받들어 준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무조건 점으로다가만 의존을 하고 점으로다만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도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조상에 대한 그런 걸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 신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뭐든지 100%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럼요. 어떻게 남아 봐봐요.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떡해. 일단 알겠습니다. 네.